2019년 유스트로파의 삭스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서울과학고등학교 3학년 이재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밤하늘이 별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수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게 되었는데 물리와 수학은 항상 논리적인 단계를 쌓아가면서 발전한다는 점에서 닮아있고 이 때문에 인간 본연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아름다운 학문이라고 생각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IYPT가 물리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를 진행하고 다른 참가자들과 토론한다는 점에서 실제 학회와 비슷한 느낌의 대회라고 생각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때는 실험 데이터가 잘 안 나오거나 시뮬레이션에 오류가 생길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느낄 때였습니다. 금메달을 수상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앞으로도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RSI는 매년 여름 MIT 대학교에서 열리는 고등학생 과학연구 프로그램인데 미국 내 50명과 그 외 국가에서 30명을 뽑아 6주 동안 무료로 MIT 기숙사에서 지내며 멘토와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UMass Boston 대학교 수학과 교수님과 함께 symplectic geometry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RSI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르게 됐고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소아마비 때문에 목발을 짚고 다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자팔만의 연주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 바이올린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계기 때문에 시작한 바이올린인 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연주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학창 시절 동안 기부금 조성을 위한 연주회 등에 자주 참가했습니다. 졸업하고 성인이 된 후에는 이런 행사에 참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운동적으로 음악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는 증거이자 앞으로도 신념을 지키는 과학자로 살아가야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혜택을 받아온 저이기에 이제는 제가 사회에 환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학위를 마친 후에는 응용물리나 천체물리 쪽의 연구자나 창업가가 되는 것이 목표이고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해안가 근처에 살면서 주말마다 축구나 농구 경기를 보러 가는 삶을 사는 것이 꿈입니다.